네. 내려가는 중인데요. 조심히 내려가고 계십니까? 예. 중간중간 차가 좀 밀려서. 네네네. 일단은 뭐, 좀 다른데요. 엄청 다르죠? 일단 출발 스타트가 엄청 가볍고. 출발 스타 가벼워졌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좀 100km 이상 고속주행의 탄력주행이 훨씬 더 높아졌어요. 아, 100km 이상 시에 탄력주행이 훨씬 좋아졌다는 얘기고요. 예, 지금 뭐, 그리고 예, 금방도 지금 전화 오신 분도 산타페 DM 고객님인데, 아우, 정말 기가 막히다고 또 전화가 왔네요, 또. 그리고 또, 예. 중간 소모량도 훨씬 줄었어요. 아, 어떤 소모량이요? 그러니까 이제 순간 소모량이 이제 표기가 되잖아요. 네네네. 그만큼 밀어주는 힘이 좋다 보니까 네. 2km는 그냥 페달을 밟을 수가 없어. 아, 그래요? 살짝 건들려면 돼, 100km라. 아, 그래요? 네. 지금 100km는 어찌됐든 간에, 진짜 해야 돼. 네. 어찌됐든 그러면 뭐, 모든 면에서 또 좋아진 거잖아요, 그죠? 예, 엄청 부드럽고 가벼워졌어. 더 가벼워졌어. 그러니까 저희가 탄, R타입하고 D타입 나오고, 요번에 N타입하고 탄102 시스템이 나왔는데, 저희가 애초에 진행을 하면서도 이102 시스템이 같이 들어가줘야 좋다라는 걸 저희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네. 가공 과정이 상당히 지금 저게 또 어려워요, 102 시스템이.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좀 힘든데, 고객분들은 좀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배기는 따로 해야 돼, 이제. 해야 돼요. 하는 게 확실히 틀려요. 기존 제품도 나쁘진 않았는데, 예. 저희 이제 시스템이 나오면서, 위속증강 시스템이 나오면서, 배기까지 같이 맞춰졌을 때, 이제 완결체가 되는 거예요. 이제 확실히 느껴져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아, 그래도 운전은 조심하셔야 돼, 항상. 알겠습니다. 좀 겁나네. 네. 연비까지도 좋아졌다고 또 연락이 오셨으니까, 많이들 오시니까,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전화 주시고요. 연비도 네. 일단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 이 시스템 자체가 연비까지 좋아지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장착을 안 해보면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이제 장착해 보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워낙 뭐또 이런 제품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 네.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긴 한데, 저희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아유, 저희가 고맙죠. 나중에 좀 심심하다 싶으시면, 저기 뭐야, 거기에도 한번 달아보면 또 틀려요. 알겠습니다. 인터쿨러에다 달아보면. 저희는 뭐, 단계별로 해보시라는 거예요. 막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사장님이 또 심심하다 싶을 때 하나 하세요. 그럼 또 재밌어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예, 들어가십시오.